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 못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분량이 많아서 좀 우리가 상당히 몇 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여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또 한 민족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래서 전 세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는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어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탁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지난번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예,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강 이게 하류인데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본토는 떠났지만은 아버지와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가서 하란 땅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거기서 머물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을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라. 또 내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갔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세겜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했습니다. 흉년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이제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건 믿음의 연단인데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제 거짓말했다가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수치를 이제 당하게 됐죠. 다시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 바로 왕이 데리고 가라고 해서 많은 이제 종과 그리고 소와 양과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거기까지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생겼냐? 그러면 이들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점점 이 아브라함의 그 소와 양과 이런 짐승의 떼가 많아지고 또 롯의 그런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좁은 땅에서 롯의 양과 소와 이런 짐승을 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디 가서 이단들을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절대 변론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변론하잖아요. 구원파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똑같이 봐요. 그래서 야, 저것들은 믿는 것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비진리고 우리는 진리지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이제 거주할 곳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번 이제 다시 보여주세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똑같이 하란 땅으로 가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서 똑같이 내려가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이런 어떤 그 배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 하란 땅에가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올 때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 땅에 가서 종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라겠죠. 거기 이제 아브라함 말고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그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같이 이렇게 떠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때 거주지를 선택할 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똑같이 어떤 신앙생활하고 이랬는데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면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내가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될, 어떤 신을 믿어야 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니까 그때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신인가? 나를 구원해 주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고 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를 이끌어 주고 이럴 수 있는 신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해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바알에게 가서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어요. 죽은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죠? 석가모니도 굉장히 훌륭하죠. 자,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고,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세계 이걸 뭐라고 해요? 4대 성인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다 훌륭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왜?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서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되어 가지고 그래서 처녀에게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만이 죄가 없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돼요? 공자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죽은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잖아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누구를 믿을까 할 때 누구, 오직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한번 이제 한번 거기 운명을 바꾼 두 사람의 선택 그렇게 나오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짐승이 많아져 가지고 다투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한번 거기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어요. 원래 1절부터 한데 좀 이걸 빼고 9절부터 자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예, 가만히 거기 계속 더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거기 예, 10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선택할 때 어떻게 했냐,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가득해요? 물이 넉넉해요. 그럼 지금 그때는 이 사업이 뭐냐면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와 양과 이런 걸 키우는데 그 당시 또 농경 사회고 이럴 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단 그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하고 그래서 이 롯이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자기들 애굽 땅에 내려가 봤잖아요. 애굽 땅에 가보니까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 애굽 땅과 같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네, 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나중에 이게 보면 이제 보십시오. 저기 이제 장막을 치고 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가나안 땅에 첫 단을 쌓은 곳 나오죠. 애굽에서 이제 돌아온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저기 이제 네 번째.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할 때 롯은 어떻게 돼요? 이쪽을 딱 보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여기에 지금 요단 온들이 보니까 막 엄청난 평지가 펼쳐 보이고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초목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여기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인데 그러나 그 당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그 당시로서는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첫 번째 둬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려요. 제가 지금은 직업을 우리도 이제 간호사 하신 분들이 우리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직업은 추천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럼 이게 막 3교대로 이렇게 대부분 병원 24시간 하니까 돌아가니까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특히 여자분들이 결혼하면은 남편이 쉴 때 같이 쉬고 일할 때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남편은 집에 오는데 밤에 일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호사로 해가지고 병원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또 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간호직이나 보건직 이런 쪽으로 나중에 진로를 이렇게 가도록 그런 지도를 막 해요. 왜?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선택하는데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려워.
주일날도 병원에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성수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뭐를 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이제 이런 걸 중요하죠. 사업을 할 때도 돈을 많이 버는, 우리가 뭐 그런 말이죠. 옛날에 물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술을 팔고. 근데 이게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은 사업만 크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롯이 문제가 뭡니까? 아, 내가 거기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업의 성공, 문명의 이런 이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것만 생각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완전히 병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멘? 근데 롯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먼저 자기 사업의 성공과 그런 어떤 육신적으로 문명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어디 거주지를 선택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막 그런 거 따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롯이 어떻게 성공했잖아요. 처음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 성공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또 뭐 문명의 그런 혜택도 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 잿더미로 변하고 자기 안에 소금 기둥되고 그 사위들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막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잖아요. 왜? 잘못된 선택이 결국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근데 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어떻게 해?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보기 아무리 이게 좋아 보이도 하나님 진짜 내가 저 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저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곳에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말씀한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 있는 이곳으로 간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한테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예배 생활이 없어요. 예배 생활이. 여러분이 보면은 이 롯이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게 하나님께 좀 있으면 나오지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볼 때는 참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아니, 이 소돔과 고모라 있는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한 곳으로 가야지. 이 가나안 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거기에 적당하게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적과 꿀은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한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네. 거기 이제 그래서 이 롯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나중에 아주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저기서 선택을 베델에 있는데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롯이 선택해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발로 밟으래요. 그럼 네 밟는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땅을 아브라함이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네가 이것은 너에게 준 것이니까 밟으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전해보면 뭐라 했어요? 네가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나님 하신 대로 하고 이제 이 동서남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쭉 이 헤브론으로 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것에 대해서 뭘 한 겁니까? 예배를 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집을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집에 갔으면 이사 갔으면 예배를 드려야죠. 사업을 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면 뭘 하냐? 예배를 드려야죠. 아브라함은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정말 훨씬 여기보다 안 좋은 것 같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뻔해 축복의 조상이 돼요. 똑같이 여러분 여기 그랬잖아요.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똑같이 왔잖아요. 애굽에도 내려가서 같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선택하는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롤 모델이 되고 믿는 자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을 선택했죠. 자, 롯에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하냐. 처음에는 막 다시 보여주세요. 롯도 엄청나게 해서 막 사업이 잘 됐습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막 번창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굉장히 막 번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 생활에서 있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두지 않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경고의 신호를 보내요. 경고의 신호를. 여러분의 어떤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야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악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점점 이거 거처를 옮겨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럼 저기는 여러분 이제 나오지만 동성연애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이 아주 가득한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의롱 롯이 맨날 그 심령을 상했다고 그랬어요. 맨날 죄 짓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자, 한번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려가여 갔더라. 아, 여기 이제 보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을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시아의 그때 맹주 아시아의 맹주가 누구냐면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요단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지고 해마다 뭐를 바치냐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얼마 동안 바쳤는데 나오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마쳤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도시 국가들인데 그때 다섯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13년 때부터 아수르한테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아니 이놈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안 바쳐? 그러니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벌여요. 네 개의 연합군과 다섯 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여기 있는 왕이 연합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아수르 그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모든 처자식도 재물도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보낸 거예요. 경고를. 그동안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아니 좋은 집 짓고 뭐 좋은 마차도 타고 그리고 여기서 문명 혜택을 누리고 뭐 사업도 성공하고 재밌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포로가 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조카 롯이 소돔 그 왕이 전쟁에 패해서 조카 롯과 그 처자와 모든 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한 명이 와서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얼마나 이제 부유하고 부자가 됐으면은 그 종들 놔두고 데리고 간 종들만 몇 명이에요? 318명. 318명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부족 시대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뭐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사병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군대를. 왜? 자기 모든 소유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만 해서 318명.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밤에 자 아수르 왕과 그 연합군은 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승리에 도취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 전쟁사에 보면은 이제 이게 전에 여러분 어때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고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그 국가를 세운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몇백 년이 이제 지금 좀 지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사에 보면 돼. 세계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있잖아요. 그때는 전쟁을 어떻게 낮에 하고 밤이 되면 전쟁을 못 하는 시대예요. 왜 지금같이 뭐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야간 무슨 조준경이나 막 이런 야간 이동 장비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낮에 전쟁하다 밤이 되면 딱 전쟁을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밤에 어떻게 했어요?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승리에 해가지고 그 승리에 도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아수르 왕과 군대를 갖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전쟁사에도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나와요. 세계 전쟁사에. 그 당시는 누가 그런 전술을 그런 걸 쓸 생각을 못했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와 그 여러 나라가 연합군인데 거기는 군대가 뭐 318명만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다시 세우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중동전쟁이 벌어졌어요. 중동전쟁. 우리가 1차, 뭐 2차, 3차, 4차까지 이런 중동전쟁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어떤 데 이스라엘이 막 밀렸어요. 근데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에서 할 때마다 완전한 승리, 그 대승, 모든 예상을 깨고, 왜? 아랍 쪽이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훨씬 군대도 많고 군사 무기도 더 뛰어나고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여러분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도 아마 천만 명이 못 될 거예요. 인구가 몇백만 명이었어요. 처음에 전쟁할 때는 200만 명이었어요.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200만 명. 아랍은 어떻게 그때? 2억이에요. 200만하고 2억하고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이건 게임이 아니고 그러고 아랍은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소련제 미국이 탱크 이런 거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옛날 고토를 막 회복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서 구출을 했어요. 구출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롯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세상으로 갔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갔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애배 없는 생활 막 세상의 성공과 이런 걸 쫓아가다 이런 어려운 일 당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야죠.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삼촌이 다 자기를 포로해서 다시 구해주고 자기 처자식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세척해 줬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야지. 그런데 안 돌아오고 어떻게 돼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요. 거기서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경고를 주세요. 그러면 빨리 그때 회개하고 어떻게 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면 뭐가 있다겠어요? 징계가 있다겠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라 했잖아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여러분 어떻게 이제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은 계속 이게 롯이 돌아오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이 도시국가인데 이 여기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어떻게 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해. 그리고 계속 거기 머물러.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여기서 뭐가 없어요? 에베라는 게 없어요. 에베. 이 에베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머물러.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이 죄악의 도성에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중에 멸하기로 하시죠.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그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그들의 받을 재앙을 거기서 받지 말고 나오라. 그러면 그 성을 멸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함께 그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오고 계속 또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어때요?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쌓아놓은 재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 근데 재물이 좋은 집도 짓고 전부 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재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떠나가지고 얻은 것은요 나중에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해.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되어버렸네.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딸들이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안 좋은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천사가 끄집어내가지고 도망쳤는데 산으로 갔을 때 아 우리 이제 후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얼마나 마셨어. 롯이 이렇게 술을 마셨다는 것은 딸들이 주는데 벌써 얼마나 세상에 타락해 돼 있는 그런 물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술 마시라고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그런데 여기서 술을 마셨다는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술도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어울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두 딸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막 술을 완전히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퍼마셨어.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으니까 첫날 밤에는 큰 딸이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 임신해. 그 다음날은 또 술을 마셔가 아버지하고 둘째 딸이 그렇게. 그럼 여기서 임신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게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또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떤 배필을 선택할, 어떤 직업,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거 우리가 또 하면서 선택할 게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지 뭐 등등. 근데 가장 우리가 항상 둬야 될 건 아브라함처럼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아멘. 물질을 쫓아갖고 어떤 세상에 그런 것을 두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후회해. 나중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길을 보겠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시조인 아브라함에 대해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도 말합니까? 네. 축복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지만 또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네.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뭔가를 보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육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 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영적인 자손은 어떻게? 누구예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내가 내 자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라 약속했던 그 복을 우리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축복의 비결에 뭐 있는가? 거기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 첫째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는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제단. 자,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쭉 이제 여기서 이제 왔잖아.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오자마자 돼. 가나안 땅에 첫 단을 쌓은 그랬죠. 그 세겜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란 땅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인도한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절 또 한번 보고 또 보겠습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또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성경 9절. 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레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옮겨 갈 때마다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이 뭔가 말씀드리죠.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비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 근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꼭 어떤 분들은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상의 모습으로 오십시오. 이제 주일 밤이나 예를 들어 3일 밤 이런 때는 직장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많은데 주일날 낮에만큼은 여러분이 가장 정말 왕 대신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 최상의 모습으로 준비해서 막 결혼식장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막 머리도 미장원에 가서 하고 막 어떻게 막 다 이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충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러 간다 해도 얼마나 여러분이 단장해가지고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참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같이 무슨 여러분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까?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우리 선조들 어때? 막 찬물로 다 냉수 목욕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다 옷 데려놓고 준비해놓고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은 다른 때 입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 이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자손도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예배자로 부름을 입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뭐 족장 시대 이런 때는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삼아가지고 그들만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모두가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축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뭐 때문에 달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가인은 연락이 안 되는 예배, 아벨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쭉 나오지만은 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거예요. 예배를.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요, 다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집을 이사가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뭐 가게를 오픈하거나 사업장을 오픈할 때도 꼭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이런 말씀. 제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대요.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잘 드림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이제 예배를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여기서 찬송했다는 의미.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찬송도 있고 말씀의 선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헌금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제단 쌓는 생활을 이 기도 우리가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 감사의 제단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여러분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은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고침 받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무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먼저 뭘 보냐면 믿음을 봐요. 믿음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해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조그마한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죠. 이 사람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고 교만하거나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넘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루아침에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확 성장하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왜? 먼저 믿었지만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다니셔도 믿음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 있는 사람.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막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가 노력하니까 믿음이 급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아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 없는 소리 세상 소리만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믿음의 집인 교회를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잘 자라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어떤 그런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기근으로 연단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올 때 세상으로 가버리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걸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우리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세요. 축복하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 갈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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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음으로 그랬대. 믿음으로. 저는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히말리아봉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책을 읽어도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딱 읽는데 아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 구약의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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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야 전부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노아는 방주를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했다 했잖아요. 믿음으로요.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세 번째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어. 순종.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뭐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동 경로.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겠네. 처음에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불완전한 순종이었어요? 불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다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술 한잔 먹고 막 어디 가서 뭐 한다겠어. 아니 막 저것들 교회 다니면서 저래 막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이 다 들어갔고 막 신앙생활 잘하면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막 깡패나 이런 생활하고 막 굉장히 험한 생활하다 갑자기 어떻게 이천석이처럼 저 종로의 깡패 이천석이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 가지고 뒤집어져 버리면은 하루 아침에 끊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막 판단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죄를 지어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어때요? 부분적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났어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저기서 또 떠나라니까 그때 이제 또 순종해야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야,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는데 자기 집에서 낳는데 자기 아무리 이게 첩이, 이 자식이 그 서자이고 본부인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도 그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자기 자식 아닙니까? 자기 부인 아니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여러분 보세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있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야,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살려서 예배를 드려야 건데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할 수 있겠는, 진짜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백세 얻어서, 백세 아닌 지금 뭐 얻었는데 그 자식을 저 유달산에 가서 그거 결박해가지고 거기서 다 토막내가지고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 많을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시험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거 시험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처음에는 다 막 이렇게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이런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항상 그런 기도를 저 이제 거의 해요. 자,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거의 이제 어쩔 때 한 번씩 빼먹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왜? 아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도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도 그런 기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죽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이런 것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